안녕하세요. 저스트 리액션입니다. 오늘 리액션할 곡은 뭐죠? 얼마 전에 또 RMC의 정규앨범 첫 번째 뮤직비디오가 발매됐던 걸 리액션했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뮤직비디오가 나온 곡을 또 리액션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, 노래의 제목 Still Life입니다. 네, 앤더슨 팩도 힙합. 그쵸. 원래 제가 알던 앤더슨 팩은 드럼 치면서 랩을 그쵸. 엄청나게 잘하는 타이니 데스크 또 그걸로 재밌게 봤었잖아요. 근데 그렇습니다. 또 RMC가 얼마 전에 타이니 데스크 또 출연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굉장한 플랫폼인데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뭐 악플이 많이 당하셨지만 아 저는 스틸 라이프죠. 그렇죠. 다이포유 할 수는 없으니까 살려주시라요. 살려주시라요. 저는 친근한 표현으로 약간 이제 저는 좀 반말을 쓰기 때문이지 RM이가 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RMC는 너랑 미스터. 편하지 않대. RM님께서 전 RM님께서 이제 싫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네 어쨌든 오늘 RM Still Life with Anderson Paak 들어보시죠. 네 좋습니다. 자 바로 갑시다. Let's go. 이제 너무 익숙한 음악. 그렇습니다. 오 여행 가고 싶다. 야 와 멋있다. 전혀 예상 못했던. 그러게. 뭔가 덤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. I'm still alive. 오 대박이다. 아 앤더슨 그 목소리구나. 아 그러네. 뭐죠? 나 RM이 왜 이렇게. 그러니까 저도. I'm still alive. Still alive. Oh, oh. Y'all can lock me in a frame. I'm moving. Anderson PD, who will run? I'm still alive. Oh, oh. Y'all can lock me in a frame. I'm moving. Anderson PD, who will run? Today's my day one, brother. Baby, 난 돈으로 시간을 벌어. 걔네 죽는 건 깼지만 니 피 버려. 꼭 벌어지듯 온라인에 목숨 걸어. 시상해줄 정도 왜 고인 깨러.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. 바란 건 달리 너무 잘 살아내네. 내 뜻대로 내비는 한 남대로 느낌만 탄탄대로 할 일이 없어 이제 강남대로 월세 늘리며 빨리 당장 밥 빼고. 어? 우리한테 하는 말인가? 그렇죠. 와 이거 되게 트렌디하고 펑키한 힙합이다. 아, 맞아. 와 기차. 야 그 되게 좀 되게 와 멋있다. 네? 아니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 말을 좀 까먹어가지고. 와. 네.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. 정말로. 아니 멋있었는데 왜? 저 그냥 쳐다본 건데요. 열차는 계속 달려가고 있고 우리 남준이는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했단 말이죠.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
그런 거를 랩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. 이 영상에 사실 한번 듣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느 순간 보면 영상에 집중하고 있고 가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사를 보고 있고 이렇게 뭔가 각각의 예술로서 분리돼서 몰입하게 된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. 이번 앨범에서 앤더슨 팩이 약간 그 조미료 같은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들꽃놀이에서보다는 확실히 뭔가 더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이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어디까지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까? 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맥시멈의 세련됨을 보여줬다. 극강의 세련됨. 아니 왜 무서워. 아니 밤에 새가지고 죄송합니다. 지금 살짝 집중력이 흐려졌는데 자꾸 눈이 감기는 내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카메라에 저 진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.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전에 저희가 들꽃놀이도 리액션 했었고 이번 앨범에서 두 번째 RMC의 곡을 리액션 하는 건데 그쵸. 들꽃놀이에서 훅 파트를 조유진 씨가 부르셨고 네. 스틸라이프에서는 훅 파트를 앤더슨 팩이 해줬잖아요. 네. 이 노래 안에서 확실히 찰떡 같은 사람을 찾아낸 것 같아요. 두 분 다. 그렇죠. 딱 필요한 보컬들을 딱 픽해서 한 것 같은 느낌. 캐스팅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한글로 된 가사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음악적인 어떤 걸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이 아티스트의 생각을 좀 전달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.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이게 뭡니까 이게. 네가 말하는 게 지루해서 내가 잠이 올라 그러는 거야 인마. 네 어쨌든 너무 좋은 노래와 너무 좋은 뮤직비디오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.